엉덩이 때려줘용 장가을님 엉덩이 대. 엉덩이 때리는 본인의 팁이 있나요? 아 있죠. 마음가짐을 확실히 해야 돼요. 남의 입장을 생각하면 안 돼요. 그냥 때. 아! 제 여자친구랑 하도들이 잘 알고 있어요. 있어요. 안녕하세요, 감사합니다. 준이 한번 불러주세요. 어, 준이야. 남친구랑 헤어져. 어이가 안돼 헬스 바보야. 더 좋은 아 헬스 바보야? 아니 오래 만나. 친구가 제일 잘 생겼어 내가 봤을 때. 오래 만나. 근데 맞아 죽어? 헬스 바보한테? 물 광고냐고. 아 물 광고 아니에요. 광고 좋겠다. 광고 좀 주세요. 지리산 지리는 샘물. 연락 주세요. 지리산 똥 지리는 샘물. 지리네임? 주소 나와 있는데 그 주소로 기동님 생일 선물 보내면 기동님이 받으시는 건가요? 네네네 받을 수 있습니다. 뭐 여러분들 막 과한 선물 같은 건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편지 한 장만 써서도 좋을 것 같아요. 자. 네. 어 되게 적나라한 방송을 한다 했는데. 이렇게 가식을 떠니까 아니 오늘 컨셉이 뭔지 모르겠어. 아니 진짜 내가 선물 달라고 싶잖아. 네가 좀 해봐. 내가 아니라고 할 때 전 진짜 괜찮아요. 전 생일 선물 같은 거 진짜 괜찮아요. 여러분 후원으로 해달래요. 후원으로. 아 무슨 어, 뭐가 후원으로 하면 싫어. 그러면 니랑 반반 나눠야 내 앞으로 왔으면 좋겠단 말이야. 정말로 형들 맞짱 뜨실래요? 아이 미안해 졌어. 진짜로 내가 초등학생까지 상대 가능한데 중학생부터는 살짝 어려워. 초등학생이면 와. 참아. 초등학생이면 와. 초등학생? 아 제대로 한번 혼내줄라니까. 기동이 형 초딩이 그렇게 만만해 보였어? 어 와봐. 야 와봐. 잠깐만 6학년이냐? 아 6학년은 안 돼? 덩치 큰 애들 좀 안 돼. 요즘 애들 바르기 좋아? 키보드 몇 번 컷이야? 키보드는 한 10번까지는 가능하지. 10번 아래로?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키보드 12번. 아. 2학년 때 10번. 3학년 때 8번. 2번씩 떨어지더라고. 4학년 치킨 많이 매웠어요? 어땠어요? 불씨 막말로 그거 매운 척 한 거예요. 우리 같은 크리에이터가 뭐 그거 갖고 뭐 매워할 일이 있나요? 여러분들 제 연기에 또 깜빡 속으셨구나. 그러니까 진짜 왜 이거 팔이 저래? 진짜 다 연기한 거예요? 이렇게 쉽게 아니에요? 저희 하도디비는 다 연기예요 여러분. 뭐 네. 벌레 무서워하고 이런 거는 거의 다 연기라고 보시면 벌레? 진짜 진짜 바퀴로 지나가면 아, 팍 잡아가지고 그럼 먹어버려요. 예. 배고픔 먹거든요. 튀겨먹어. 아, 귀신? 어. 전 막말로 귀신 나면 꼬신단 말인데요. 아, 진짜 막말로. 하지마. 아. 막말로. 터녀 귀신. 막말로 오늘 술 한잔 하자마 이제. 아 막말로. 아, 막말로. Q&A요? Q&A 한 좀 되긴 했는데 네. 주석으로 한번 갈까요? 즉석 Q&A 하트로TV의 Q&A 각자 혈액형. 저 같은 경우에는 잘생긴 형이죠. 너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형 뭐 이런 거 아니잖아. 자 시작. 교수 형 진짜 재미없는 형으로 갈게요 그냥. 핫도그TV 가장 좋아하는 애니가 있으신가요? 아 저는 애니를 애니팡 아니면 저는 애니를 싫어해요. 저는 그거요. 너 뭐하는 애니? 아 자존심 상해 씨 무서워. 아 웃겨. 종교가 없을 것 같은데 종교가 있나요? 저는 크리스찬이에요.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. 모태신앙. 저는 크리스찬 베일. 저는 무교입니다. 무교. 몸무게 알려달라고요? 아 몸무게는 좀 예민해요. 네. 네. 저는 킬라그램이에요. 수기능 무게 킬라그램. 대현님 실제로 말 없던데 방송으로 되게 활발하네요 라고 하셨는데 누구세요? 또 헌팅했어? 뭘 또야! 또 그 짓거리 하고 댕겼어? 뭘 그 짓거리야! 아유, 누구세요? 옌병할 새끼. 그때 술집에서 그 있잖아요. 아유 옌병할 새끼. 아니야! 그만 좀 그러고 댕겨. 무슨 소리야! 하지 마세요. 전 술집 최근에 간 적도 없구만. 그만 이제 깔짝대고 댕겨. 오빠들 스타킹 좋아해요? 오우 저는 검슬. 저는 강호동이 스타킹 좋아하는 건데. 쓰레기 같은 새끼. 야 초등학생들 방송 얼마나 많은데 껌스가 이 와중에 껌스가 나오고. SBS 스타킹 좋아하는 거야. 너 오빠 54년생은 어때요? 54년생이라고? 난 6 더하기 18인. 제가 또 연상을 좋아하긴 하거든요. 연상 킬러로서. 진짜 막말로 연상 킬러로서 진짜 킬러 될 것 같거든요. 만나다가. 기동님 PD 민지님이랑 사귀면 좋을 것 같아요. 아이디가 난타거든? 얼굴 난타 해줄까 한번? 저분 얼굴 난타 해줘도 돼? 님 미래 여친 김 PD. 그거 패드립? 재열님 검정 고무신 라면 도둑 닮았어요. 라면 도둑이 누구야? 아 나 누군지 알아! 그잖아!